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홈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전에 없던 뭐 꽃이 화면에 들어와 있죠. 뭐 그냥 일부러 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 딸아이의 아주 친한 친구의 엄마가 꺾어다 준 꽃입니다. 아주 향내가 아주 온 거실에 아주 가득합니다. 요 조그만 것 꽃병 하나의 꽃이 이제 옮기지 않고 그냥 찍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앵글로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써놓은 일기나 연애 편지를 몰래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누구도 아닌 배우자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그것도 몰래 읽는다는 것은 아주 스릴 만점일 겁니다. 배우자가 첫사랑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그 연인과 어떻게 무얼 하며 지냈는지 읽다 보면 웃음이 나오기도 할 것이고, 나를 만나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은근히 질투심도 일어날 겁니다. 그건 쪼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제 아내도 거실에 놓은 작은 장롱 한가득에 처녀적 일기장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아, 물론 그 큼직한 자물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그게 25년 동안 저렇게 잠겨져 있어요. 뭐 열어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제가 뭐저 자물쇠를 뽀개서라도 열수 있겠지만, 그랬다가 그 일기장에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실들이 툭툭 튀어나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거 어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내 일기장에 신경 끄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왜냐면 그 오가며 매일 마주치는 그 장롱 속에 사실 저는 그 안에 서너 명의 남자놈들이 숨어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얄팍한 호기심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를 제 손으로 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우연히 발견한 아내의 일기장을 열독한 남편이 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돼서 요즘 하루하루가 괴로워 죽습니다. 오늘은 그 남편의 사연과 함께 아내의 입장도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 아내의 대응이 만만치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일기장을 보게 된 남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내의 반격은 남편 이야기가 끝나고 들려드릴게요. 참, 참고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것인 만큼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사연 읽어드리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왜 남의 글을 읽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자, 하여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 2년 끝에 결혼해서 지금은 결혼 생활 9년 차인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그동안 제 아내는 제게 최고의 여자였습니다. 뛰어나게 예쁘진 않았지만 지적이고 착하고 야무지고 시부모 공경할 줄 알고 박봉인 제 월급으로도 집을 장만한 알뜰한 여자입니다. 자기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것도 아까워하고 자기 옷 하나 제대로 사입을 줄 모르는 그런 검소한 여자죠. 난 그런 아내에게 여자로서보다 그냥 가족으로서만 생각하고 여자로서의 매력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용도실 정리를 하다가 아내의 대학 시절 일기장을 찾게 되었는데요. 아휴, 가관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CC였고 그놈이랑 1년 정도 룸메이트를 한 모양입니다. 물론 제 처가에서도 그 사실을 알리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서실에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자. 내일 아침 식사한 거는 너야. 또 피만 하면 집에 안 들어가. 뭐 이런 메모들도 보였습니다. 전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제게 단한 번도 야하거나 밝히는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이한테도 헌신적인 그런 여자죠. 이래서 100% 믿을 사람은 없다는 건가요? 잠자리도 제가 원하면 언제든 들어줬지만 먼저 나서거나 들이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아내가 혼전동굴하니요. 물론 아내가 지금도 그놈을 못 잊고 있다거나 바람기가 있다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를 볼 때마다 그놈이랑 같이 살던 생각이 떠오르고 밥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 일기장을 보게 된건 보름 전인데 그 이후론 아내와 잠자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까도 했는데 서로 너무 상처를 들추는 건 아닌지 그렇다고 혼자 끙끙앓자니 괘씸하기도 하거니와 제가 혼자 너무 버겁습니다. 아유,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가 마음으로 바람을 펴도 몸만 안 주면 괜찮지만 여자는 남자가 딴 여자와 성관계를 했어도 마음을 안 줘야 된다나 뭐라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완전 제 말인 겁니다. 제가 못난 찌질인가요? 아님 이런 감정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이고 첫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성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아내에게 배신감이 듭니다. 벌레 같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배신감 드는 이유가 제가 결혼 전에 물어봤거든요. 나는 네가 첫 여자이고 첫사랑이니까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해도 네가 과거가 있다면 나는 너와 잘 결혼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제 이런 의견에 비난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쨌든 제 관념입니다. 미팅 한 번을 안 하고 열심히 대학 맞춰서 직장 생활하고 바로 아내 만나서 결혼한 건데 아내가 제 질문에 답하기를 남자친구는 있었지만 성경험은 분명 없었다고 했거든요. 아, 이거 사기 아닌가요? 솔직히 말했으면 분명히 결혼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속상하단 말이에요. 남편의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남편의 생각에, 자기는 관념이라 그랬죠? 그 관념에 공감을 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공감 못합니다. 분수에 넘치게 착하고 검소하며 시부모까지 공경할 줄 아는 아내. 그리고 뭐 지적이라면서요. 뭐 그런 아내와 사는 걸 감사해야지는 못할망정. 아내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그 과거 때문에 죽고 싶다고요? 그뭐 하는 짓이에요? 결혼 지금 산 지가 9년 차라면서. 찌질하냐고 물었죠? 아유, 찌질합니다. 찌질해요. 자신은 학창시절 미팅 한번 안 하고, 연애 한번 안 하고, 뭐, 아내가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 무슨 대단한 가치관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찌질해서 못했거나, 응? 기회가 안 돼서 못했거나,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어느 여자가 결혼할 상대방에게 나 전에 성경험 있다고 밝히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놈이 바보지. 하여간 이 찌질한 남편은 결국 아내에게 독한 맘을 먹고 자신이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함께 살든 그렇지 않든 밝혀내야 이 문제는 해결날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한마디 하지 않고 다 듣고 나서는 차분히 정리한 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내는 남편에게 장문의 글을 남겼죠. 저는 아내가 남긴 장문의 편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그 일로 마음고생을 했다니 나 역시 깜짝 놀랐어. 그래.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까? 내가 믿기도 하고 죽이고 싶기도 했겠지. 그게 사실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그게 내 실제 일기인지 아니면 친구 건지 혹은 내가 소시적에 소설 한번 써보겠다고 끄적거렸던 것인지 아니면 나와 관련 없는 이 집에 이사 오기 전부터 우연히 거기에 짱박혀져 있었던 어떤 사람의 것이었는지 어떻게 알지? 우리가 한 이불을 덮고 서로 신뢰하고 산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야. 설령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서로 함께한 시간 때문에 더더욱이 내가 당신에게 충실했던 지난 10년에 대한 예의 때문에라도 함부로 과거 타령하지 못할 거야. 과거가 내 거라고 치자. 당신에게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지난 10년이
그 과거로 인해 몽땅 뒤집어 놓을 만큼 난 당신에게 한낱 껍데기일 뿐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직도 나의 도덕성을 의심해? 여자의 순결이라는 게 경험이라는 단 한마디로 더러운 과거가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성녀도 될수 있는 거라면 당신 역시 사랑과 신뢰라는 울타리 안에 나를 아내로 여기다가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나를 더럽고 사기성 있는 꽃뱀보다 못한 여자라고 비난해야 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그런 여자밖에 되지 않는다면 혼전 순결 유무를 떠나서 나부터 당신을 증오할 거야. 난그 글이 내 것인지 아닌지 밝히지 않겠어. 그런 걸 당신에게 해명해야 하고 밝힌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굴욕이고 아픔이야. 내 해명이 과연 필요해?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 말을 믿을 거야? 내 한마디에 날아갔던 믿음이 다시 생겨날 수 있어? 그냥 마음이 편하고 싶으니 아니라는 말이라도 듣고 싶은 거야? 아니, 당신이 읽은 것이 내 글이 맞다고 하자고. 그래서 더러운 여자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아니, 그럼 살지 마. 난그 글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진 않겠지만, 나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거기가 끝이라면, 나 역시 숨기고픈 과거 억누르며 당신에게 순종했던 지난 10년이 아까울 것 같아. 그 글이 내 거라면 말이야. 그 글이 내 거라는 전제하에 감정이입을 하고 계속 말하겠어. 사기? 사기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당신의 심장. 그건 반쪽알이야.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길래 감출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라도 하면서 당신과 함께 하고 싶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못하는 거야? 정말 사기라고?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내가 결혼해서 호의호식했다면 사기가 맞지. 당신의 10년 동안 한 달에 꼬박 일해야 200만 원 남짓 벌어오는 그 월급으로 새 식구 살면서 단한 번도 현금 서비스 받지 않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온 나를 보면서 사기? 우리 둘째 아이를 생후 7개월 만에 떠나보내고 내가 애미로서 우울증에 죽지 못해 살았어도 당신에게 내 마음속 이야기 한마디 꺼내지 않았어. 혹여 당신에게 짐이 될까, 나보다 여린 당신에게 상처나 주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7개월 동안 병원에서 애 돌보면서도 당신이 병원비 때문에 힘들까 봐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그나마 두 끼는 눈물 때문에 먹을래야 먹을 수도 없었어. 그렇게 살아온 나에게 고작 하는 말이 사기쳤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그 글의 주인공이 나든 아니든 그 대답을 나에게 들으려고 하지 마. 결론은 당신이 짓는 거야. 나의 한마디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여간 이번 일로 나도 많이 지쳤다는 걸 깨달았어. 지친 몸과 머리 좀 식히고 돌아올게. 내가 돌아왔을 때 당신의 결론을 내놔 주길 바래. 아내의 글은 여기서 끝납니다. 굉장하죠? 아내는 남편이 제기한 아내의 과거 사실 여부를 편지 한 장으로 모든 걸 미스테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역전됐고요. 아, 아내분이 글좀 쓰시네. 행복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까지 지배하려는 남자들의 이기심 혹은 과욕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제가 남자지만 그건 과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혼전 순결을 찾습니까? 아니, 혼전 순결 찾는 게 나쁘다, 응? 좋다. 혼전 순결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기 이전에 과거까지 지배하려는 그 나쁜 습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의 편지를 받은 이후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아내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알게 된 일은 그만 묻어두고 그냥 흘려보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아이, 찌질아. 그건 아내에게 말하기 전에 그냥 네가 혼자 흘려보냈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했죠. 더럽다느니, 벌레 같다느니. 이제 아내는 평생 이 말을 아파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다시 전처럼 가진 건좀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남편이 전에 했던 것보다 10배, 20배는 더 잘해야 돼요. 이런 아내를 만난 것을 복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Hellcat.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절대 손대지도 말 것이며 펼쳐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 판도라 상자를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나를 만나기 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 현재와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괜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